주는 곳이라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러면 아기를 낳자마자 한국행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기 한 10개월이었어요. 갓난아기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?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때도 안 가면 나중에 아기 미래도 잘 안 보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어요, 그때는. 네. 인터넷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아기가 안 놔줘 달라고 할 때 아니면 뭐 항상 손님 오면은 컴퓨터 화면 가리키고 저희 엄마가 거기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할 때는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진짜 바로 다 버리고 베트남에 가고 싶었어요. 그렇죠. 네. 장학금 그거 가지고는 뭐 생활비도 힘들고 뭐 아기 있었으면 또 아기도 못 돌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네, 처음에 20만 원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. 20만 원으로는 좀 어려워요, 진짜. 네, 그냥 월세만 내면 딱 끝이 아니에요? 처음에 장학생 회관. 장학금 100만 원에서는 일부 기숙사 내고 일부는 생활하고 일부는 베트남에 엄마하고 아기를 위해서 보냈어요. 그 상황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합치기 쉽지 않았을 텐데. 네. 다행히 제가 그 베트남에 있었을 때 자주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 부탁을 해서 한국에 계시는 성당의 수사님 통역해달라고 하셨어요. 네. 그 수사님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옥탑방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. 네. 와, 다행이다. 진짜 고마워. 다행이 평생 감사하겠다. 그러니까. 그럼 엄마랑 우리 아기랑 다 한국 생활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? 네, 지금은 적응 많이 됐고. 말은? 아기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엄마는 간단한 어렵죠. 인사하는 말만 하고 엄마한테 같이 공부하고. 예.